한자가 이 성경의 내용을 많이 문자적으로 표현한 게 많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뭐 그게 대하여 얘기하려면 또 한 시간 걸리지만은 일단 영이라는 한자를 한번 이 뭐예요? 비다. 예. 네. 비는 어디서부터 내려요? 하늘에서부터 내려. 비라. 비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쵸, 만물이 소생해. 예. 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어요. 이건 뭘까? 예. 네. 세, 예. 네. 세 분, 세 사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참 놀랍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뭐예요? 공이야. 공은 뭐예요? 일한다는 거예요. 응? 그렇죠? 일한다, 뭐 만든다, 뭐 그런 거예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서 뭐를 뭐요? 한다는 거예요. 일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뭐예요? 사람인 자예요. 자,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서 사람들에게 일한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서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서, 그렇죠? 여러분들 속에서 유전자를 회복시키며 여러분들을 치유하시는 일을 하는 분이다. 그것이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중국 글자는 참 이 뜻이 깊어요. 참. 그런데, 이 왜 그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면 뭐 무슨 글자가 돼? 무. 무는 무슨 말이에요? 무속이란 말이에요. 뭔가가 인간을 어떻게? 인간에게 일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은 누군 아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니다. 하늘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 그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예요? 인간들을 주무르고 있다. 그거는 무슨 영일까? 그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내리시는 성령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뉴스타트 일부 세미나에서 어디 가셨나? 그 바로 뒤에 앉으셨던 분. 우리 권영숙 씨 옆에 앉으셨던 분. 네? 이명일 씨가 얘기하시는 분은 어느 분이에요?
그분이죠. 예. 근데 그분에게 필요한 얘긴데. 조금 중단합시다. 조금. 조금. 누구에게 필요한 얘기를 하면 꼭 무슨 핸드폰이 울린다든가 화장실 간다든가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또는 안 졸다가 갑자기 졸기 시작한다든가 참 그런 걸 많이 봐요. 제 강의는 이렇게 이론을 세워서 그 위에 또 세우고 그래서 차츰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뭐예요? 놓치면 정말 이게 끊겨가지고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게 돼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십시다. 네. 이 성령에 대하여 이 질문은 누가 하셨어요? 특별히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자, 계속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한자에 의해서도 우리 사람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서 우리 사람들에게 일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 상당히 정확해. 꼭 글자 한자 가지고. 한자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자 아니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죠. 그 한자가 되게 컴퓨터로는 불편한 글자지만은 이 뜻을 전하는 데는 최고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가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질병이 치유가 되는 것도 알고 보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파워, 성령의 에너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의 본질은 뭡니까? 여러분 다 배웠어. 예? 자, 그것은 그 본질은 진선미요. 그 다음에 사랑이요. 그 무조건적 사랑이요. 그것은 생명의 형태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성령 안에서 살고 또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것은 성령 얘기예요. 그리하여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이 성령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성경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그래서 항상 밥 먹을 때도 생각하고 있고 산책할 때도 생각하고 그거를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맞아 해서 저는 항상 성령으로부터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 강의를 이어폰으로 듣고 있을지 몰라도 저는 이 마음속으로 그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은 성령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면 나는 더 깊이 무엇을 알게 됩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되지. 그렇죠?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을 더 알게 될수록 내 마음은 어떻게 될까? 더 넓어지고 더 많이 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히 조건적이면 내 성격 자체가 상당히 어떤 성격이 됩니까? 쉬운 말로 까칠하지. 그렇죠? 왜 모든 것을 따지고 싶어 이 조건적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다 따져. 그러니까 철저히 조건적일 때는 이 따진다는 것이 스트레스 아니에요. 스트레스죠. 네. 자, 그러면 성령은 이 성령 성령은 이것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러면 이 성령의 반대는 악령이에요. 악령은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조건적 사고방식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으면 내가 항상 스트레스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내 마음 속에서 항상 이것저것을 따지니까. 그러니까 지가 그랬으니까 내가 그렇게 했지. 또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참을 수가 없다는 것이 정상이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자, 이 성령이 가장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일이다. 그 말은 내 마음 속에 무조건적 사랑을 넣어 주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이다. 그 말을 다시 하면 어떤 말이 돼요? 옛날보다 더 많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에너지다, 능력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잘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그거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뭐예요? 없어. 근데 스트레스는 뭐냐? 용서할 수 없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렇죠? 용서할 수 없으면 내가 미워요, 안 미워요? 그 상대방이 미워요. 믿고 미우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악한 생각이 들어와. 그렇죠? 그러면 진선미가 아니죠. 악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악이 내 생각을 채울 때 내 생각은 악령으로 지배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상황은 항상 악령과 성령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입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어느 날 저녁에 이제 그때가 주말이었어. 주말이면 이제 속초 시내가 이제 복잡해지잖아. 서울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나갔는데, 아, 이 차가 상당히 길이 꽉 차서 있는데, 차를 몰고 가다가 바로 길 옆에 세워놓은 차하고 굉장히 너무 가까워졌어. 그래서 이제 어둑어둑한데 가는데, 아차 해가지고 내 차에 백미러하고 이쪽 길에 세워놓은 차에 백미러가 부딪힌 거야. 그러니까 내 차는 백미러는 어떻게 이렇게 접어져가지고 문제가 없는데 상대방 백미러는 접어질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뭔가 깨진 것 같아. 깨진 것 같아. 나는 운전 중이야. 어두워서 아무도 안 봤어. 왜 웃어요? 여러분의 웃음이 그게 악령의 웃음이에요. 여러분도 꼭 제가 생각했던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 비는 부슬부슬 와. 에이, 뭐 안 깨졌겠지. 에이, 뭐 뺑비란데 뭐. 그런 것을 유혹이라 그럽니다. 악령이 나에게 나를 유혹하는 거야. 그냥 가, 뭐 별거라고. 그냥 가도 뭐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자, 그거는 이제 악령이 하는 이제 유혹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이 상구에게 뭐라 그러고 있겠습니까? 아, 상구야, 한번 가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아, 그래서, 선택의 고통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잘 세웠어. 가보니까 박살 났어. 그래서, 거기에서 또 선택을 해야 되더라고.
쪽지를 남겨놔. 그냥 가. 아시겠죠? 쪽지를 남기기로 선택을 했어.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꼭 이런 선택을 맞이합니다. 선택을 안 맞이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별로 없어요. 뭘 가긴 뭘 가, 뭘 쪽지야. 가버리면 그만 끝. 그런 사람들은 스트레스 하나도 없어요. 그럼 스트레스 없이 살려면 그렇게 살면 되겠네? 그렇게 살면 될까요? 왜? 뭐 갈등할 게 없잖아. 누가 알까요? 그럼 그렇게 살아도 돼요? 아무도 안 봤으니까? 그거는 옳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에게는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결과가 뭘까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강의 시간에 이 얘기를 했죠. 우리 사람의 이것 전체가, 이 파란 것 전체가 우리의 의식이야.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의식하는 의식은 몇 프로밖에 안 된다고? 5%밖에 안 돼. 네. 나머지 95%는 이게 사람이 의식이 없어도, 그러니까 전신 마취를 시켜가지고 완전히 무의식 상태로 만들어놔도 우리 뇌 95%는 계속 작동하고 있다. 우리 유전자도 계속 작동하고 있고. 나는 의식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의식은 이 5%밖에 안 되는 이 노란색 의식은 이 95%의 무의식의 지배를 뭐예요? 절대적으로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 무의식 속에 95%의 무의식 속에 뭐를 채워야 된다? 진선미를 채워야 돼.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을 채워야 돼. 즉 성령으로 채워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나의 5%의 의식은 항상 성령을 따라가는 그런 생각을 내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에이 그런 거 뭐야야 반짝이하자 필요 없어 이러고 자꾸 살아가면 나는 자꾸 이 95%의 무의식 속에 무슨 영으로 자꾸 채우는 거요? 악령으로 채우는 거요. 예. 그래서 남한테 들키지도 않고 벌금도 안 내고 뭐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내가 아무런 경제적이나 아무런 손실을 입지 않고 살기 때문에 나는 참 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산다는 것은 사실상 95%의 무의식 속에 어떻게 해요? 악령을 너무 많이 초대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자연히, 나의 의식은 자연히 악령의 지배를 더 강력하게 받고 살게 된다. 옛날에 제가 이런 기억이 나요. 화장실 갔다 해서 끝나면 반드시 뭐를 씻어라? 손을 씻어라. 그잖아요. 에이, 손 씻으나 마나 다를 거 없어. 이렇게 생각했다고. 근데 제가 이거를 깨닫고 가만히 있어. 그럼 뭐 씻으나 안 씻으나 뭐 문제될 거 하나도 없더라고. 그렇잖아. 그러나 내가 에이 씻지 말지 뭐 라는 거는 결국 나의 95% 무의식의 건강에
좋지 않은, 자, 나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을지 몰라도, 혹시 내가 다른 사람하고 악수를 한다? 뭐 이럴 때는, 다른 사람에게 별로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뭐예요? 않은 거거든. 이제, 그래서 내가 당장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남이 안 본다고 해서. 그렇게 산다는 것은 나의 무의식을 상당히 악령으로, 악령의 지배를 받도록 하고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쪽지를 쓰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돼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어떤 전화를 기대하고 있었냐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완전히 굉장히 밝은 목소리야. 그래서, 댁이 뉘신데, 뉘세요.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이, 목소리가 아주 밝습니다. 밝아서 좋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여러 번 이런 일을 당했는데, 쪽지 남기고 간 사람은 생전에 처음이래. 그래서 자기가 너무 기분 좋대. 왜?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진짜로 사람 대접을 해줬다, 이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그렇대요. 그래서 통성명하제. 내가 신분을 속일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상구 박사라고 그랬대. 와, 이 박사님이시냐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 박사님, 뭐,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박사님 걱정하시지, 뭐요? 말라 이거야. 그래서 저는, 그건 안 된다. 경제적으로 얼마 안 될지 모르겠지만, 끌고 또 공장에 가고 왔다 갔다, 이 시간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드릴 테니까 계좌번호하고 넣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30만 원 정도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됐어요. 근데 이제 한 서너 시간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 문자가 왔는데. 그러니까. 3만 원이래. 나는 30만 원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3만 원이래. 그래서 이상해서 공이 하나 빠진 거 아니냐고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박사님, 마침 공장에 가니까, 내 차하고 똑같은 차인데, 폐차가 돼 있는데, 이 백미러가 멀쩡, 해서 막 그걸로 가르쳐 3만 원이 됩니다. 야, 그래서 제가 3만 원을 보냈어요. 보내고는, 기분 좋더라고. 30만 원인데, 50만 원이라 그러면 또 어떡할까? 뭐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가지를 씌우지 않고, 뭐예요? 예, 사람 취급을 받았다. 그래서 참, 그래서 아름답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따라, 상구야, 토끼지 말고, 네 무의식에, 무의식을 더럽히면 어떡하냐.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참 아름답게 모든 것을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정말
빼어져린 그 아픔을 준 그 대상도, 악령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를 갚아야 돼.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나 성령대로 하면 어떻게 돼야 돼?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리고 그게 진실해야 되고, 선하고, 아름답게 처리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라. 이제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결국 용서하라는 얘기야. 그런데 문제는 나는 지금까지 조건적 사고방식으로 계속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내가 막대한 피해를 받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하느냐 말이에요. 용서할 수가 뭐예요? 없어. 그러면 용서하지 않고 내가 계속 미워하고 분노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유전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꺼져가고 있는 거야. 기가 막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나는 그래서 멜라토닌, 내가 잠을 오게 하는 멜라토닌 유전자도 꺼져버려가지고 잠도 잘 안 오고. 밥을 맛있게 먹게 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것도 꺼져가지고 입맛도 별로 없고. 잖아요? 사람이 미우면 밥만 나요, 안 나요? 안 나거든. 자, 이 나한테 너무너무나, 나한테 해로운 짓이야. 내가 미워하고 분노한다면. 자, 그러나, 나의 95%는 그동안 여러 면에서 내가 뭐예요? 악령을 많이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령이 나를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니까, 성령적으로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내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불가능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상대방을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이 용서를 이룰 것이냐? 이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아시겠죠? 내 혼자로서는 성경 말씀을 공부를 해도 이게 이해가 안 가. 책을 아무리 봐도 마음에 드는 해석은 없어. 나는 더 이상 어떻게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 그때 이제 기도하면 누가 도와주시게 돼 있어? 성령이 도와주시게 돼 있습니다. 악령은 여러분 마음 속에 무조건 강제적으로 침투합니다. 쳐들어와요. 그래서 나쁜 생각들은 내가 안 하려고 애쓴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악령은 그냥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오늘 저녁에는 좀 편안하게 자보자. 근데 눈을 딱 감으면 뭐예요? 아, 악령이 잡념을, 그 잡신들이 잡념을 막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뭐예요? 아니요. 그래서 나는 잡념에 뭐라 그래요? 내가 잡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들은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해요. 강제적으로. 그러나 성령은 절대 강제적으로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초대해야 돼. 그 초대하는 행위를 성경에서는 구하라라고 그래. 구하라. 구하면 주실 것이요. 전 옛날에 구하기 전에 그냥 주지 뭘 또 구하라고 그래. 그건 왜 그래요? 자, 나의 95% 속에는 악령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 그래서 나는 용서가 안 돼. 그럴 때 나는 나의 5%의 의식은 악령의 95%의 악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악령들 때문에 내가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용서를 이룰 수 있을까? 그때 구하라예요. 나는 내 실력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면 그 성령이 오셔서 놀랍게도 나로 하여금 용서하고 싶은 마음을 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누구도 나한테 나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없다 이래요. 이제 그런 기도,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라 할 때 이제 성령을 구하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성령을 아무리 악한 아버지지도 고기를 달라, 계란을 달라 그러면 전갈 같은 나쁜 걸 주겠느냐? 근데 나는 선한 너희들의 아버지다. 너희가 성령을 구하면 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서.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아시겠죠? 주시면 이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 내가 생각해도 와, 이게 됐네. 네. 이러한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 자, 제가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미국에서 바쁜 그 수련의 생활, 레지던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바쁜. 근데 한국에서 우리 어머니한테 이런 두툼한 편지가 왔어. 편지 봉투가 두툼해. 그래서 이상해서 열어보니까 울산시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이상구 씨 앞으로 온 거야.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상구 씨 땅이 울산에 있대 그새.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울산에서 굉장한 땅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유산을 줬는데 다 우리 큰 집에만 줬어. 그때는 장자 그다음에 뭐예요? 장손. 그럼 우리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돼 가지고 하나도 없는 거야. 아시겠죠? 그때는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난데없이 이상구 이름으로 할아버지가 해놓은 거야. 그 있는 줄도 뭐예요? 모르는 거야. 진짜 뭐예요? 대박이지. 그래가지고, 이야, 이 대박이다.
그래서 그때가 몇 년도 그러면 1973년도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가로 5억이야, 5억! 지금으로 하면 한 20억, 30억 될 거예요. 그 대박이야! 와, 기분 좋대요. 근데 한국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럭저럭 이거 알아보고 저거 알아보고 하다가 우리 고등학교 때 참 친했던 친구, 미스터 구라는 친구한테 연락하니까, 아, 지가 다 해주겠대. 그래서 너는 내 시킨 대로만 하래. 그래서 저는 뭐 한국서 사회생활 해본 일이 없거든. 한국서는 학교만 댕기고, 그 다음에 학교 졸업하자마자 어디 가버렸어? 군대 갔잖아요. 그래서 군 복무 3년 하고 끝나자마자 뭐예요? 미국 가버렸잖아. 한국 사회를 전 몰랐어. 요즘도 전잘 몰라요. 한국 사회. 그래서 뭐, 인간이니 뭐니 하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래서 뭐, 인간 도장이 어떻고, 뭐 해서, 하여튼 이제 시킨 대로 하래. 그래서 다 해가지고, 뭐, 도장 찍고, 뭐, 그 미스터 구가 한국서 만든 도장이지. 그래가지고, 얼마나 걸리냐, 그랬더니, 3개월이면 끝난대. 그래서 저는 이제 바쁘게 막, 3개월이 언제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지나가고, 6개월째 되는데, 뭐, 궁금해. 소식이 없어. 해보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래. 그래서 막, 긴 얘기지만 짧게 정리를 하면, 이 자식이 돈 5억을 그때 타가지고, 라스베가스로 와가지고, 다 날려버렸어요. 내가 그렇게 신뢰하던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한 거야. 자, 친구의 배신에다가 돈, 그게 작은 돈이요. 돈도 날라갔고. 죽겠더라고. 예? 네? 죽겠더라고. 와, 그 배신감, 그 배신감. 억장이 뭐예요? 무너진다. 예.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이제 불 끄고 이제 피곤해서 자려고 불 끄고 눈을 감으면 이 눈 앞에 돈 오기 왔다. 예, 진짜로. 그러면서 이제 미스터 구 얼굴도 왔다. 그런 말이야, 막 혈압이 쭉쭉 올라가고, 막 심장이 막 뛰고, 주먹이 막 불끈불끈 쥐어주고, 뭐. 그런데, 입이 말라요. 입안이 바짝 말라가지고, 자꾸 물을 먹어야 돼. 근데 뭐 자꾸 물 먹으니까 자꾸 오줌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할 짓이 아니야. 자, 가서 물 먹고, 또 좀 있다 가서 오줌 누고, 또 좀 누고 있다 또 물 먹고, 또 오줌 누고. 이게. 그 누워서 눈 감았다 하면 뭐예요? 돈 오기 왔다 갔다. 지옥이 따로 없어. 그게 지옥이요. 그래서 악령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이상구처럼 그렇게 착한 놈이라도 지옥으로 보내버려. 나는 지옥 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악령들은 다 그런 공작을 해서, 여러분처럼 착한 사람을 지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지옥을 무슨 지옥이라 그래요? 생지옥이라 그래요. 생지옥이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나를 배신당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여러분, 지옥 아니요? 날 죽이고 있는 거야, 지금. 자, 지옥으로부터 탈출해야 됩니다. 해방되어야 돼.
지옥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 예. 진짜 죽어요. 그래서 옛날에 무슨 병 걸려서 많이 죽었다 그래요? 화병. 이 화병은 완전히 엑스레이 찍고 피검사 해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무슨 병이요? 영적 병이야. 그렇죠?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뜻은 무엇으로 형성된다? 영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증오, 분노 이런 뜻들은 악령이 형성해놓고 나를 죽이는 거야. 그러면 내 힘으로는 미스터 구를 용서할 수 있게 없게? 없어. 불가능이야. 어떻게 그 새끼를 용서해?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요, 낮에도 구자만 보면 열받아. 아시겠죠? 근데 내 이름이 이상구 아니야. 그게 진짜 지옥이야, 지옥. 구원이란 게 뭐냐? 그런 지옥으로부터 해방, 자유케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거는 내가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없어. 내가 뭐 돈을 뭐 1억을 주고 누구한테 가서 나를 이 생지옥으로부터 구원해내라 그러면 해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 구원은 누구밖에 할수 없어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이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없어. 용서도 불가능하고, 그렇죠? 예. 네.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너무너무 지옥 같아. 괴로워.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잠을 좀 재워주십시오. 왜냐하면 미스터 구를 용서하게 해주시오 하는 기도는 하기 싫더라고. 미워 죽겠는데 무슨 용서야. 근데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라? 잠이야. 그런데 용서를 해야 잠이 오지. 그런데 용서는 하기 싫으니까 용서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내가 해보니까, 해봤어. 하나님, 미스터 구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해보니까 이게 이 기도의 이 말이 내가 하기 싫어. 하기 싫은 말을 뭐 하고 싶은 말처럼 하려니까 그것도 웃겨. 그래서 하나님, 지금부터는 미스터 구를 용서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안 하겠습니다. 왜? 제가 하기 싫거든요. 그랬다. 솔직해야 돼. 그러나 제게 필요한 것은 잠입니다. 이 잠을 못 자면 내일 강의도 못 하고, 환자 상담도 못 하고, 비리비리하고, 이거 어떡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간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빌빌하면서 뉴스타트 강의해 보세요. 참가자들 신나나 안 나나, 그렇죠? 좀 빡사네, 피곤해 보인다.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잠자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안 돼. 그래서 제가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무슨 생각했냐면, 앉아 못 잘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오늘 못 잘 테니까 밤새도록 노래나 부르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왜? 안 그러면 맨날 뭐예요? 미스터 구 뭐 쌍판이나 보고. 없어진 돈 5억만 보고, 뭐 이래서 자꾸 뭐 하나 치밀고, 안 되잖아. 그러지 말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노래 부르자.
그 제가 생각해낸 노래가 뭐냐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란 노래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거를 부르고 또 부르고 제가 뭐를 상상하면서 불렀냐면은 제가 해군 군의관으로 있을 때 근데 해군은 배 타고 바다로 나가. 그러면 이제 그 밤중에 이제 이 소위 경비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정해진 구간을 계속 왔다 갔다 해. 맡은 구간을. 근데 뭐 군의관은 할일 없죠, 뭐. 그러면 이제 밤에 갑판에 나와서 보면 그 달이 밝을 때 그 정말. 그래서 아마 하늘 가는 길이 있다면 저렇게 생겼을 거다. 그래서 그거를 상상을 하면서 한번 부르고 또한번더 부르고 그래서 제가 세면서 자, 세 번째 부르는 거야. 근데 노래 부를수록 기분이 어떻게 분노가 가라앉고 그네 번, 마음이 잔잔해지고, 다섯 번, 그래서 여섯 번, 일곱 번 부르고, 이제 여덟 번째 들어가는구나 하는 찰나, 눈이 번쩍 떠져요. 보니까 아침이야! 그러니까 일곱 번 그 노래를 부르고, 뭐예요? 하나님이, 내 유전자를 서서히 켜주신 거요. 그래서 멜라톤, 잠을 오게 하는 멜라토닌 유전자를 탁 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잠든 거예요. 와, 그 다음날 아침에 얼마나 감사하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날 기분 좋게 살았어. 잠도 푹 자고 해서 강의도 잘하고 다 상담도 잘하고 다 그런데 이제 일 다 끝나고 집에 와서 씻고 불 다 끄고 자려고 눈 감으니까 또 나타나는 거야. 이 나타나게 하는 건 누가 하는 짓이요? 악령이, 악령이 어떻게 하는가? 악령이 영적 에너지로 뇌 이상구에 뭐를 지배하는 거요? 뇌파를. 그래서 뇌파로 다 그런 게 보이게 하는 거요. 그런 게 환상이라고 그래요.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해도 소식 없었어요. 에이! 오늘 밤에도 또 뭐예요? 노래하자. 그래서 한 번, 두 번, 한 여섯 번 하고 이제 일곱 번 들어간다 싶은데 눈을 탁 떴는데 또 아침이야. 와, 내 힘으로는 잘 수가 없어. 내 힘으로는 내 뇌세포에 입력되어 있는 그 나를 잠오게 하는 물질 멜라토닌을 생산할 수가 없어. 이 이상구의 기술로는. 그렇죠? 아무도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어. 정말 노래할 만큼, 노래를 부를 만큼 하나님께 내가 의지하고 그분께 그분의 성령을 구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성령. 그래가지고 3일째, 4일째, 5일째 다 깼어요. 와, 지난 5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채워주셨어. 이거는 놀라운 경험이야. 응?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번쩍 떠오르냐? 이 번쩍 떠오르는 것들이 대충 다 성령이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악한 생각도 번쩍 떠오릅니다, 여러분. 번쩍 한 생각이 뭐냐면, 야, 이 지난 다섯 밤의 이 체험은 놀라운 체험이다. 이 체험은 하룻밤에 1억씩이라고 그래도 돈보다 더 가치가 있는 놀라운 성령의 체험이 돼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렇다면 5억은 이미 받았네. 그렇죠? 네, 하룻밤에 1억씩이라면. 그러면 5억은 받았네. 내가 돈 5억 가지고 이런 경험을 어디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 가지고는 할 수 없어. 50억이라도 그거 해줄 사람 없어. 그러면서, 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니까, 그제서야 진심으로 미스다구를 용서하자. 라는 마음이 나오더라.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미스터구 돈 5억 제가 깨끗이 잊어버리도록, 예, 네, 미스터구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탁 기도했어요. 진심으로 한 거지. 네? 그래서 그날 밤에 와서 또 한 번 더 기도하고, 또 노래 한 두 번 부르니까 또 잠들었어. 그래서 여섯째 밤을 그렇게 지나고 일곱째 날 아침에 탁 눈을 뜨니까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응? 용서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미스터 구를 한번 생각을 해봤죠. 그때까지는 미스터 구를 생각만 해도 뭐요? 기분이 갑자기 나빠지고 가슴이 뛰고 그랬는데. 아, 미스다구 생각을 하니까 전혀 나쁜 반응이 없어. 예. 네. 그리고 지금도 그때 그 미스다구 생각을, 여러분 미스다구 얘기를 제가 하고 있잖아요. 어? 제가 미스다구 생각을 하면서 얘기하면, 제가 기분이 나쁘면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또 하고 또 하느냐 하면, 이 얘기는 많은 참가자들에게 큰 도움을 준 얘기예요. 왜? 그렇게 용서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제가 한 대로 어떻게, 예, 네,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 이상구한테는 하나님이 해주고 여러분한테는 안 해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반드시. 그러니까 이것은 그 미스다구를 용서하는 것과, 그리고 이상구가 그 증오와 분노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이상구를 살리는 것과 미스다구가 용서받는 것과, 다 이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네? 그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들어와서 이루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스터구를 용서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미스터구 생각하니까 무슨 생각이 났게? 야, 미스터구 그 자식 때문에 내가 이런 돈으로 살 수 없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미스다구 생각만 하면, 아, 그 자식 때문에 뭐예요? 참 좋은 경험했다. 그 다음에는요,
제가 내가 미워할까봐 그리고 분노할까봐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내가 너무나 분노하고 너무나 증오할 수밖에 없는 일이 또 발생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면? 미스터 구하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분노와 증오의 생지옥으로부터 충분히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믿으니까 그런 게 무섭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게 올라오면 와봐라.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이상구를 어떻게 하면 요놈을 뭐예요? 약을 머리 끝까지 올려가지고 증오에 불타게 하고 분노심에 사로잡히게 해서 이 놈의 자식 유전자를 확 꺼가지고 다시 지옥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병 걸리게 해서 죽일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사단이 지금.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항상 그런 성령이 역사를 하면 항상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그 속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을 뭐예요? 우리 깨우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을 위해서는 그렇게 내가 기도하셔야 돼요. 예, 예,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싶으면 뭐예요? 예, 노래를, 찬송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반드시 내가 이룰 수 없는 이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령입니다. 자, 성령에 대한 설명이 됐습니까? 예. 그래서 성령, 성령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뉴스타트에 오신 것도 결국은 성령이 오게 하셔서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참, 좀 집 바깥에도 나가지 마라. 꼼짝 말고 집구석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안 되겠더라. 뉴스타트로 뭐예요? 가야 되겠더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도망 나왔잖아요. 그 집에서 난리가 났죠. 실종 신고를 해가지고. 핸드폰 추적을 해보니까, 아, 여기 와 있는 거라. 그리고 경찰이 여기 닥쳤어요. 근데, 보세요. 근데 지금은 남편도 얼마나 뉴 스타트를 좋아하고 있고, 옛날에는 이게 생각이 달라서, 그랬는데, 이제는 뉴 스타트 안에서 뭐예요? 생각이 하나가 되면서, 참, 그래서 참, 가정 분위기가 이제는, 천국처럼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아시겠죠?